안녕하십니까. KDI 김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상반기 KDI 경제 전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망 발표는 17페이지에 있는, 갖고 계신 책자의 17페이지에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내수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사분기 중 국내 총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로 2.4%까지 하락하였으나 전기 대비 연율로는 3.1%를 기록하여 전분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 활동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에 기인하는 제조업 생산 둔화는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총 투자의 경우에는 주요 부문 모두에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투자 관련 선행 지표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완만한 투자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수출은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신흥 시장국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선진국 수출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은 주요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저유가의 영향이 수입 부문에 더 크게 나타나면서 흑자폭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월 100억 달러 내외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들어 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제한적인 경기 회복세, 저유가 지속 등의 영향으로 매우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원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로 30만 명대까지 둔화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민간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신흥 시장국의 경기 둔화와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5년과 16년에 각각 3.5% 및 3.8%로 전망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선진국의 개선 추세가 유지되는 반면, 신흥 시장국은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세계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유가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요 유가 전망 기관에서는 금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 요인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금년 중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생산과 주요 내수 지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경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등으로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정치된 가운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에서 중국 경제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 경쟁력의 변화라는 현안 분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적으로는 고용보호 강화 등으로 노동이동이 크게 경직화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배분 효율성도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는 갖고 계신 책자의 현안 분석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시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기초여건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작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및 통화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지출 비율과 저물가 고착화라는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정책은 선제적 지출 구조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로부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재원을 재배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은 물가 하방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정책은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질적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기업 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한정된 생산자원이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16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전망의 주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는 2015년과 16년에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는 두바이오 기준으로 금년과 2016년에 각각 60달러 내외, 66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원유 수요가 제한적인 가운데 원유 공급 과잉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질 시료 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향후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일본, EU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 기업 정리 등 구조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부실기업 정리,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준금리는 금년 중 1에서 2회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세수결순의 경우 사전적으로 그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으므로 세수가 예산상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기계획된 재정지출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한 주요 전제를 바탕으로 2015-16년 경제전망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전망 요약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2015년과 16년에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5년의 경우 저금리,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히 회복되는 반면에 수출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와 대외 경쟁력 약화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소비는 15년과 16년에 각각 2.3%,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 투자는 투자 비용이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2-3년간의 투자 부진에 따른 투자 수요에 기인하여 개선되면서 금년에 5.1%, 내년에 3.8%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에 2.9%, 내년에 3.9%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은 비교적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수입은 내수가 개선됨에 따라 2015년과 16년에 2.6%와 3.3%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5년에는 1,100억 달러대 초반, 2016년에는 1,000억 달러대 초반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가 유지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완만하게 나타남에 따라 비교적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년에 0.5%, 내년에는 1.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 수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30만 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겠으며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망의 하방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에는 상당한 정도의 하방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전제한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금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 연금, 노동시장 개혁 등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함을 감안할 때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금리 인하 정책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입 여건이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경우 금년에도 세입 결손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이 발생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는 재정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예산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재정 예산 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재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수 부진은 수출 부진이 경기 부진이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며 이미 금년도 예산을 작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소폭의 세입 결손에 따른 재정 불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재정 정책이 긴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세수 전망을 현실화함으로써 반복적인 세입 결손을 방지하고 세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세입 결손이 재정 정책의 신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세입 전망을 통해 세입 결손을 방지하고 세입 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하락이 국세 수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세원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한 실질 성장률 제고와 적정 물가 상승률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 여건이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대응과 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한편 자원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SOC, R&D, 복지, 지방재정 등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의 재정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절약된 재원을 경제 전반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잠재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SOC 투자 재원의 다변화,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사회 이동성 제고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분야별 재원 배분, 부처 간 사업 조정, 성과평가 등 상위 단계에서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 목표 준수를 우선적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에 금융안정의 목표를 추가시켰습니다만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달리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지표가 없다는 점에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은 여전히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화당국은 물가상승세가 향후에도 목표 범위를 상당폭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하방 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물가 안정 목표에서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유지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와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경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도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그러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물가안정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은 우선 DTI 등 가계부채 관련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의 구조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가계의 평균 DTI는 상당히 높은 30%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DTI 산정 시 가계의 예상소득 인정기간을 10년에서 10세까지 확대하였으나 문제는 은퇴 이후 가계소득이 급감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의 소득까지 감안하여 DTI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리금 분할 상환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에 대한 BIS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 분담금 부과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식 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간 전세보증금의 규모가 4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그 증가 속도와 구조를 면밀히 점검하여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주거 형태의 구조적인 변화, 전세가격의 상승 등 전세시장의 여건 변화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고정금리 가계대출 이자율이 변동금리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자발적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양자간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데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금융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수수료 및 금융서비스 가격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융회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을 포괄주의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포괄주의식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열거주의식 외환거래법에 의해 자유로운 해외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들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금융서비스 개발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